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렉스턴 스포츠의 하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조금 찾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원래 렉스턴 스포츠를 타면서 찾아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앞문을 열었다가 앞문을 닫을 때 뒷문 벌어지는 거 보세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이제 반대편 쪽, 반대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수석으로 왔고요. 조수석 닫습니다. 닫습니다. 앞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뒷문이 살짝 열리는, 이쪽이 살짝 열렸다 닫히는 그런 현상이 뒤쪽 문에서 전부 다 증상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앞문을 강하게 닫는다든지 하게 되면, 강하게 닫는다든지 하면 안에 있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압력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공기 압력이 뒷문으로 몰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뒷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앞문이 들썩들썩 해야 되잖아요. 뒷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는 앞문이 들썩거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닫아먹고.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뒷문과 앞문의 도어가 열리고 닫히는 느낌이 아주 미세하게 틀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도어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닫히는 느낌이 틀릴 수 있는데 조금 둔탁하게 들어간 느낌이 들고요. 자, 이렇게 뒷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는 앞문이 그렇게 들썩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뒷문은 유난히 들썩거리는 게 보입니다. 렉스턴, G4 렉스턴에도 이런 증상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G4 렉스턴처럼 앞문과 뒷문을 전부 그 SUV 사이즈에 맞게 제작한 것과 그 사이즈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잘라내서 별도의 문을 만든 것, 이런 차이 때문에 아마도 밀폐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변형한 사이즈의 문이 이 압력이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밀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조립 미스였다고 하면은 뭐 별도로 이 그 경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좀 더 체결력을 안쪽으로 더 준다고 하면은 튀어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문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들썩거리거든요. 밖으로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뒷문이, 앞문이 뒷문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크게 압력이 걸려서 그렇다고 뭐 설명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냥 운행하는 데 시장 없으니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세심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 라는 것도 이번 용품 소개하면서 렉스턴 스포츠 단점 중에 하나, 그리고 체크해야 될 부분 하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렉스턴 스포츠와 함께 여행 가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t out.